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제가 요 시클라멘 영상을, 분갈이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찍어 드릴게요. 지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보시는, 그 옛날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흙 배합이 참 특색 있게 제가 했어요. 요거 우암도에, 저기, 우암도에서 가지고 온 다육이 흙 하고요. 또 토동이 흙에서 가지고 온 다육이 흙하고 처음처럼에서 가지고 온 야생화 전문토 있죠. 마사가 안 들어간 거100% 그거를 갖다가 지금 1대1대1로 혼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는 그 야생화 전문토예요. 이거 처음처럼에서 가져온 거. 그다음에 토동이 거를 요런 거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이게 또 토동이 거죠. 그러면 이제 우암에서 온거세 가지를 1대1로 믹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보려고요. 저번에도 이렇게 했더니 잘 자라고 잘 되더라고요. 걸고 한번 해볼게요. 빼 보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국이 저면 간수통에 물을 넣어놓으면 여기에서 물을 흡수를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딱 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통에 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키우세요. 화분에다가 키워가지고 물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때도 못 맞추고. 이건 한 번에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물만 담아놓으면 돼요. 굉장히 편리해요. 저기 저면 간수통에다 키우시면. 그러니까 저 통에다가 이용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시든다 그러시고 뭐 굉장히 그냥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생기면 요게 좀 묵은 게는 요렇게 구근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 구근 요 동그랗게 이게 자라요. 요거를 절반 정도 바깥으로 나오게 심으셔야 돼요. 요렇게. 요거를 심으실 때, 요 구근을 흙에 묻히지 않게, 그것만 조심해서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흙을, 이거 실어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채야, 이거 몇 개월 있었어요. 여기. 이게 실어서 다 털고 해요. 이걸 터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터시게 되면 뿌리에 상처가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실 때는 이거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요. 이렇게. 흔드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흔들면 깨끗하게 이렇게 쏙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쏙 빠져나왔죠? 하나도 뭐 손상 안 되게 이렇게 쏙 빠져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털게요. 깨끗하게 이렇게 됐죠. 바가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흔드세요. 그래서 이 뿌리를 그냥 저는 이걸 이렇게 자르고 하는데요. 저기 하시는 분들은 뿌리도 자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게 저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요거 약간 좀 잘라서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하나 털었고요. 또 하나 털어볼게요. 이게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구근 있죠? 동그란 거. 거기에 물을 닿는 거를 싫어한다고 해요. 제가 시클라멘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 닿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요 구근에 여기에. 그래서 이 구근에 저기가 하는 걸 싫어하니까 위로 올려서 근상으로 풍로 쪽 근상으로 심듯이 그렇게 심는답니다. 이렇게 흔들면 뿌리가요. 이렇게 손상 없이 잘 이렇게 됩니다요. 그러면은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혹시 또 요렇게 보시고 저는 그냥 요런 데 있는 것도 싫어서 요걸 다 털고 합니다. 그 애호가님 이거 심으시는 거 봤는데요. 정말 이거 깨끗하게 진짜 이거 용토를요. 깨끗하게 해서야 돼. 이게 썩는데요, 용토가. 용토가 썩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깨끗하게 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이걸 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육이 틀을 때도 이렇게 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끝만 이렇게 해서 했어요. 두 개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밑에 바로 넣습니다. 이거를. 자, 바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요. 뿌리 상태를 길잖아요. 지금 뿌리가 안 접치게 잘 넣으세요. 이렇게 안 접치게 일자로 잘 뻗어 내려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흙을 넣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또 흙을 이렇게 넣습니다. 아마 분갈이하고 축 처지는 거는 물보직일 거고요. 척 채주는 건 분갈이 몸살일 수도 있지만, 물을 여기다 저면 통에다가 바로 하나 가득 채워 놓거든요. 그럼 얘가 물을 계속 흡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에다 심으신 분들은 물이 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다가 저면 간수처럼 물을 이렇게 얘가 활짝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저면으로 좀 해놓으세요. 너무 많이 말고 빨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전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 저면 간수통에 있는 요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분을 저면 간수로 요렇게 한번 올려놔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심어졌는데, 자, 흙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아이고야. 흙값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거. 흙값이 비벼놓은 게 10,000원어치는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제 마사 얹어줄게요. 마사 얹어주고 복토를 한 다음에, 마사 안 얹어주면 힘이 없어서 흔들흔들흔들흔들 넘어가요, 얘가. 그리고 아래 입장에 이렇게 누렇게 되는 떡잎은 따주세요. 이거 저기 뭐야, 위에 그 있는 저기만 해도 충분하게 강압상 작용이랑 증산 작용이랑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보시고 되면 이제 누른 떡잎 있죠. 요런 거, 요런 거는 뽑아도 되는데 일단은 잘라주세요.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뽑아도 돼요. 뽑아도 되는데, 이거 뽑으려면 또 뿌리에 또 이게 흔들리고 좀 충격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진꽃이나 입장을 따주세요.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뽑아주셔요. 그 활착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거 뽑는다거나 꽃을 뽑는다거나 이러면 또 무리가 가잖아요. 활짝 하는데 뿌리 내리는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해주시는데, 요 옆에 거는 조금 있다가 옆으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입장을 이렇게 따주고요. 밑에 아래 입장 조금 따주고, 이런 것도 좀 따줄게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심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하나 따주고 갈게요. 요렇게 하고서 쏙 잡아 빼면 요게 빠져요, 요렇게. 나머지 꽃은 나중에 며칠 갈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뿌리를 잘 펼친 다음에요. 사방으로 조금 펼쳤어요, 요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나요? 이렇게요. 뿌리가. 요렇게 한 다음에 넣어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를 거실에서 너무 따뜻하게 키우시면 분갈이 몸살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상 5도 이하로만 안 내려가게 해주시고, 5도에서 한 15도처럼 이렇게 선홀하게 키워야 잘 자라요. 작년에고 몇년 제가 이거 키울 때마다 키워보면, 얼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찬 바람을 좋아해요, 얘가. 막 따뜻한 바람 있죠? 막 저기 거실 같은데 훈훈한 거, 그런 거 싫어해요, 얘가.
아주 차가운 바람, 쌀쌀한 바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키울 때 저기 하우스 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얘를 배치하면서 키워요. 문 열 때 그 차가운 바람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배치하는 것도 잘 유심히 저기를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 저기 누렇게 떡잎 지신다는 분요. 옆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있죠. 여기 구근이 약간 3분의 1 정도 나와 있어요. 구근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표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심으실 때 구근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위로 돌출되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심고 나면 이렇게 흔들면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 금방 한 일주일이면 힘 딱 잡혀요. 이렇게. 움직이시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흙도 이렇게 묻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 줄 때 샤워 살짝 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시고 여기 저면 가수통에 물 가득 채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별도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그늘에서도 꽃이 잘 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그늘에서도 꽃이 잘 피는 아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심어봤습니다. 시클라멘. 감사합니다.